공무원 시에서 안 하고 주물진 시장에서 하자고 하길래 왜 그래 결정을 했나 그래 생각을 하니까 지금 아침 시간이라서 아마 주문진 시장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강릉 시민들이 아시다시피 안보대서입니다. 북미관계가 마지막 극단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에 바로 영향을 받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릉 시민들이 상당히 안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선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탄핵 대선이었으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는데 트럼프가 북핵을 치겠다, 북의 핵시설을 타격을 가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된 이 안보대선이 앞으로 이제 정권이 어느 정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북미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것을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해안에는 칼빈순호가 들어와서 일본 함대와 같이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런 상황을 사실상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단신으로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마 문재인 후보가 불리하지 않느냐 그 걱정 때문에 신문과 방송들이 전부 이런 상황을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사드 배치를 하는데 10억 불을 내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사드 배치는 한미 정부 간의 협상으로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기로 그렇게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10억 불 내놔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그것은 좌파정부가 탄생하면 사드도 빼고 또 바로 북의 핵시설을 공격을 하겠다 그런 준비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북의 핵시설을 공격을 하게 되면 북이 군사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가 군사 분쟁 지역으로 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10억 불을 일단 요구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문재인 후보가 되면 사드 배치 안 할 겁니다. 그 핑계대고 북한과 중국으로 먼저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은 깨지는 거죠. 최근에 미 부통령 펜스도 왔다 갔고 또 트럼프가 북의 핵시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미 안보리 이사국들 전부 소집해서 다 통보했고 상원의원 100명 불러가지고 다 설명을 했고 북핵시설에 대한 왜 타격이 필요한가 이미 북은 시애틀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 기술을 개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핵시설 타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권이
좌파 정권, 친북 좌파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 북미 관계가 끝장이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저는 안보 대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꼭 이번 대선에서 친북 좌파 정권이 탄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오늘까지 사전투표를 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 아침부터 이거 이런 말 하기가 참 좀 그렇습니다만 TV 토론 뭐 다섯 분 가운데 다 보셨을 겁니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1번 거짓말 논마야죠. 3번은 어린애죠. 3번은 그 왔다 갔다 하고 그 대통령 시키면 안 되겠죠. 이 나라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이래 처음에 할 때 이 나라 대통령이 되려면 강강과 결기가 있어야 돼. 그리고 배짱과 배심이 있어야 돼. 일본처럼 곤란하면 거짓말을 부리고 지난번에도 그죠. 마지막에도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도 그래서 내가 김정은의 북한 독재 정권은 적폐다. 그러니까 본인이 엄격결에 적폐라고 했어요. 적폐 맞다. 그럼 청산을 해야 되는데 청산할 거냐? 그럼 물으니까 그때부터는 대답을 안 해요. 지난번에 주적이냐 물었을 때 대답을 안 했잖아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을 거머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군인들이 60만 대군이 왜 있습니까? 저 북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북한 없다면 우리 군인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60만 대군이나. 그런데 군인들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군 통수권자가 북을 주적이라고 안 하는 판에 그게 어떻게 군인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찍는 대통령은 역대 어느 때와 달라서 우선 북을 제압할 수 있는 강단과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짱과 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배짱하면 배심하면 홍준표가 제일 낫죠. 저보고 강성이라고 저보고 국민 여러분들이 홍준표는 강성이라고 강성 맞습니다. 왜 강성이냐? 저는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울산 현대조선소에서 일당 800원 받던 임시직 경비원이었습니다. 뭐 평생을 막일하고 사셨으니까 무학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문명입니다. 까막눈입니다. 안 보인다. 무학인 아버지와 문명인 엄마 밑에서 자란 제가 강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버립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뒤에 집 돈과 백이 있는 집안도 아니고 우리 처가도 미미해요. 어디 고시돼가지고 좋은 처가집도 네, 마다했습니다. 같이 하고 연애해가지고 전라도 전이하고 같이 사는데 그런데 내가 강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홍준표가 허리멍덩하게 그리 살 수가 있습니까? 경비원 아들도 까막눈 아들도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통령!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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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검사하고 정치할 때 이 나라 특권층들, 권력자들, 이 사람들한테는 아주 강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민, 불쌍한 사람, 힘든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부드럽게 합니다. 검사할 때도 나쁜 놈을 내가 끝까지 추적해서 잡았고, 어쩌다가 잘못 저질러 오는 그 불쌍한 사람들은 내가 한없이 봐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제 보기에는 TV 토론 봐도 그렇고, 홍준표 저분은 참 강성인데, 저거 대통령 시키나 하면 대한민국 또 어떻게 끌고 갈까?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강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지 이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갑니다. 대통령!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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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이 전문진 수상시장에서 모이신 분들이 아침부터 좀 많이 오셨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가겠습니다. 지금 속초로 또 가야 되고, 인제도 가야 되고, 서울도 들어가야 되고, 어제 이제 부산서 올라왔는데, 올라오면서 쭉 이래 거쳤습니다. 거치면서 마지막에 내가 꼭 묻는 말이 있습니다. 5월 9일! 경비원 아들도 대통령 됐나? 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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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9일 까만눈 아들도 대통령 된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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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